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제집 이번에 볼게. 282페이지 외국인 특례. 그거 하고 뒤에 가면 이제 분묘기지권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거 두 개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이제 보는데 여기 외국인 특례는 대표 유형 문제 한번 봐봐요. 대표 유형 문제. 문제 몇개안 되는데. 틀린 것은 그렇게 했고요. 1번. 외국인이 증여 계약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증여는 계약인 거죠? 이게 지금 외국인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냐면, 외국인 등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때 규제하는 법이죠?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소유권 취득. 이럴 때 이제 규제하는 내용인데, 규제하는 것권에서 가만히 보면, 허가 받으십시오. 그런 땅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라. 이제 대부분 신고하면 돼요. 사전에 허가 받는 거죠.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허가 받는 겁니다. 여기 외국인 특례 전체예요. 근데 1번에서는 증여계약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증여계약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취득 원인에 따라서 신고 이거 보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잖아요. 그때는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 60일이고 만약 60일 내 취득 신고해야 될걸안 했다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돼요. 이렇게 되나요? 증여도 여기 계약에 들어가죠? 소유권 취득하는 계약.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증여예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1번에 보면, 요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그러는데, 5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1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가면, 외국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때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겠다. 요 계약 외의 원인이야, 계약 외의 원인. 그때는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 6개월이고, 요게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취득이래요.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계약 외의 경우, 국적이 바뀐 경우 또 있죠. 국적이 바뀐 경우는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벌써 6개월이죠. 6개월 내 신고.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백과. 그래서 지금 4번인가? 3번 보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이 바뀐 날부터 6개월 내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하라면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6개월이죠, 이것도? 6개월이냐, 60일이냐 봐두셔야 되고, 300과냐, 100과냐, 이거 구별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죠. 4번.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경매요.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되겠다. 경매를 취득했다. 그러면 경매는 어디 들어가죠? 계약 외 원인에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는 게 경매라든지, 또 상속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죠? 경매 말고 매자 들어간 게 하나 더 있어. 매자 들어간 환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확정 판결, 이런 거예요. 판결 있고, 판결. 그 다음에 신축, 증축, 재축 이런 거 축자 들어가는 거 신축, 증축, 재축 판결 들어가는 이런 것들 계약의 원인 6개 있어요. 6개. 그 다음에 5번 신고는 방문 신고의 방법과 전자문서한 신고 방법이 있으며 전자문서한 신고는 대리인이 대행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요 신고 자체는 이제 방문해서 하는 것도 오케이,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오케이요. 전자문서로 한다 그랬을 때, 이때는 제출 대행이라고 그래서 대신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곳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출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로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5번 맞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오른쪽에 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2번 문제. 1번. 외국인이 상속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되겠다.
상속 같은 경우 어디 들어갑니까요? 계약 외의 원인에 들어가죠. 상속 요구 아닌가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일이 뭐냐면 상속 개시일. 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죠. 그때부터 6개월 내 취득신 거죠. 60일이 틀렸네요. 자, 2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때요? 요거 아직 출제 안 돼서 출제가 유력한 건데 이 과태료 얻어받는 사람이 자수를 한다고요? 자진 신고하면요. 그때는 과태료를 갖다가 깎아주거나 감경 또요?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2번 출제 유력합니다. 3번. 외국인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자 했을 때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허가대상 땅이 네 군데 있잖아요. 허가대상 땅에 들어가면 허가신청을 넣고요.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쓰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 허가 신청이 들어갔을 때 허가 내줄 수도 있고 불허가 날 수도 있는데 그 심사 기간이 15일이죠. 이렇게 허가 신청을 넣어서 예. 여기 지금 신고를 어디 하느냐, 허가는 어디서 받느냐, 이게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일산행정관청인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소재지예요. 그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여기를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그 신고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고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신고관청 여기다 신고 허가도 여기 신고관청에 가세요. 부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토지 소재지 여기는. 생태경관 보존지역은 허가대상 땅이 들어갑니다. 이게 허가대상지역은 암기할 때 우리가 특별한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받으시오. 군사문화 허가받으시오. 그치? 그래서 야생생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하나. 지금 나와있는 지문에 나온 거 생태경관 보존지역 둘. 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셋. 문화재 보호구역 등, 네,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요 생태경관 보존지역도 들어가요. 여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기죠. 요거 생태경관 보존지역. 허가받고 계약 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고 행정정부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그 다음에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라. 우리 시장군수구청장 입장에서는 허가 신청이나 신고 받았을 때 관련 그런 대장이나 등기부 같은 거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계를 통해서 행정정산망이 연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라 이거고. 그다음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겠다. 아, 요거 알아주실 게, 요 신고관청에서는, 신고관청 있잖아요. 신고관청에서는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을 줄 건데, 그래 놓고는 시도지사한테다가 분기별로 제출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또 국장한테 또 분기별로 제출하니까 세 달에 한 번씩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제출을 받고 또 1개월 이내 제출. 이렇게 돼요. 이게 외국인 특례죠. 네? 5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출할 때 신고관청이 국장한테 제출한다고 하면 안 돼요. 5번 조심하셔야 돼요. 시도의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네. 됐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4번이 있습니다. 4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습니다. 기억반. 외국인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계약을 통해서 취득신고할 때 증여계약도 여기 계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증여계약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시오. 그래서 기억번 맞는 얘기. 니은범.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토지에 관해서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은 효력이 안 생기죠. 무효죠.
그다음에 형사처벌이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 형사처벌도 되고 효력도 안 생기는 겁니다. 2번 맞죠? 2번 맞죠? 디귿번. 경매로 취득한 때는 매각 결정기일로부터 60일 내 시장고시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겠다. 매각 결정기일로부터 60일이라고 그랬는데 경매는 요 계약 외 원인에 들어가죠. 그럼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일은 언제예요? 매각 결정일이 아닌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두 군데가 틀렸는데 매각 결정기일로부터가 아니고 취득일. 예? 취득일. 그 취득일 다른 말로 하면 경락대금을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그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겠어요. 둘 다 맞아요. 취득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그 다음에 60일이 아니고 얼마예요? 6개월. 고치 두 군데 고쳐야 돼요. 리얼번. 외국인이 거래 신고를 한 때도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이거 그런 시야. 이거 좀 잘 보실게.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잖아요. 외국 사람도 매매 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내에 하셔야 돼. 그럴 적에는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 규정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매매일 때는 신고해야 돼. 외국 사람도. 30일이 아니고 30일이에요.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외국인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 의무는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별도로 또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음번.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소재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기 그 국제기구 이것도 다 외국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소재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 적용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적용됩니다. 그죠? 국제기구, 외국 정부, 뭐 국제연합 다 외국인이 들어가요. 이 안에 들어간다고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디귿번하고 리얼번 틀리고 다 맞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이 기본서, 그러니까 요약집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안 나오는 부분까지 싹 넣어놨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무시하시고 296페이지 가보세요. 296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한 문제니까 또 그것도 보도록 가도록 합니다. 이번에 남은, 이번 시간에 나머지 내용 중은 그거 볼 거예요. 296페이지 가보세요. 자, 대표용 문제입니다. 토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분묘기득권은 인정된다. 이게 분묘기득권이 생기는 것은 분묘기득권이 뭔지는 아시죠? 남의 땅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권리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땅주인이 A인데 소유자의 땅을 이렇게 써먹잖아요. 이게 분묘기지권. 여기 이제 B다시 아버님 모시고 뭐 이런 케이스예요. 그럼 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경우는 세 가지 원인이 있죠. 첫 번째는 땅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몇 자리 썼거나, 그 다음에 승낙은 없었습니다만은 시효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20년 동안 써온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땅을 매입하는 사람이 이장 요구를 안 하고 매입했을 때 옛날 땅 주인은 자기 아버님 모셨다 그랬을 때 옛날 땅 주인한테 인정되는 게 분묘기지권이에요. 땅을 매입하면서 이거 없어요. 매입하면서 이장 요구를 안 한 거지. 땅을 매입하는 사람이. 그러면 옛날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을 취득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죠. 그래서 2번에 보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여기 지금 A를 얘기합니다. 이거 없고요. A가 자기 아버님 A-를 여기다 모셨어요. 근데 A가 이 땅을 갖다가 이제 C한테 파는데 C는 요 묘를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장 요구를 안 했죠. 그런 뜻이에요, 지금. 2번은 차후에 분묘 철거 등의 특약이 없이 토지를 처분한 때 분묘 소유하기 위한 분묘 기지권이 옛날 땅 주인한테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 A한테 인정되는 게 뭐예요? 분묘 기지권. 이장 요구 안 하는 바람에 C가, 땅 매입하는 C가 안 하는 바람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요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자, 3번.
평장이나 암장에 대해서도 유골이 있는 경우는 분묘기득권이 인정된다. 분묘기득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에? 그러니까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공시 방법이 필요하죠.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요. 등기 대신 써먹는 공시 방법이 뭐예요? 볼록한 동분의 형태지. 그죠? 그러니까 평장이나 암장되었다면 아무리 유골이 있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에? 3번 X네. 4번. 분묘기득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의 단분 형태로 합장해서 새로운 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묘기득권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치는 건 맞아요. 근데 주변의 빈 땅에다가 새롭게 묘자리를 쓸 수 있는 신설할 수 있는 권능은 없어요.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만들어도 분묘기득권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새롭게 묘자리를 쓸 수 없고 새롭게 묘자리를 쓰려면 땅 주인의 새로운 승낙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5번 얘기는 분묘기득권자가 가만히 보면 땅 주인이 요건 놔두고 이제 땅 주인이 A예요. 근데 분묘기득권자는 B예요. 다 없애버릴게요. 이런데 여기 C라는 사람이, 이것도 없애버릴게요. C라는 사람이, 예, 여기다가 이렇게 계집을 설치했다. 계집을 만들어놨어, C가. 아니, 뭐, 비석을 세워놨다고 그래, C가. 엉뚱하게 C가 세운, B가 세운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 비석을 치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묘기득권자예요. 분묘기득권자는 방해배제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치우라 할 수 있는데, 땅주인은 못해요. 땅주인 입장에서는 분묘기득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들어갔다면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땅주인이 이거 간섭 못하는 거예요. 분묘기득권자가 치우라고 할 수 있으니까 5번 판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분묘기득권의 범위 내에서 타인이 묘지에 비석 등을 설치했어요. 이 안에다 설치한 거예요. 비석 세웠다고 봐요. C가 세운 거예요. 그랬을 때 시설물의 규모나 범위가 분묘기득권의 범위 내에 있는 한 분묘가 위치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배제 청구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지금 땅 주인이 철거해 이거 철거해 이 얘기 못 한다고요?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분묘기득권자 요 B 5번 맞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10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분묘기득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당사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를 것이고 이 분묘기득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돼요? 약정이 있다 그러면 약정한 기간 동안 존속하게 돼요.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적에는 분묘가 살아있고 플러스 분묘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분묘기득권은 뭐예요? 존속한다. 영구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묘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관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영구적이다. 존속한다. 이렇게 분묘기득권이 존속한다. 약정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자 둘째 줄을 보면 그러한 사정이 없을 때는 약정이 없을 때는 이런 뜻이요. 그때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해서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득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판례 입장이에요. 2번 분묘기득권의 범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또한 사성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며 틀린 게 자 보세요. 분묘기득권은 주변의 빈 땅까지 미쳐요. 주변의 빈 땅 어디까지죠? 30 이런 거 없어요. 묘를 설치했을 때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있어요. 나라에서 규제하는 거. 그런데 관계없이 분묘기득권은 토지 소유자와 관계예요. 이 30을 넘을 수 없다. 그런 법 없어요.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어. 못 넘을 수도 있어. 어디까지 미치냐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사생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분묘기득권을 미치는 범위가 사생을 뚫고 그 다음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가까우면 분묘기득권 사생이 멀리 있어. 그러면 거의 사생까지 도달하지 않고 분묘기득권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묘기득권이 미치는 범위는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30제곱미터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사성 부분으로 딱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미칠 수도 있고 사성까지 안 미칠 수도 있고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2번 X 3번 분묘기득권이 소멸하는 분묘기득권의 포기는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족하고 그 외에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직권자가 지금 B예요. 소유자가 몇 자리 쓰라고 승낙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 흘렀어요, 시간이. 그래서 A가 분명히 직권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 저 위장 좀 해주시라고. 응? 땅 팔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명히 직권자가 뭐예요? 위장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장에 대한 약속. 응? 위장에 대한 약속. 그런 순간에 요 분묘가 있다고 해도 분묘기 직권 죽어버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묘기 직권을 포기하는 의사표, 이장해 드릴게요. 포기의 의사표시에요. 분묘기 직권 소멸입니다. 4번. 분묘가 집단으로 설치된 경우에 분묘기 직권은 집단으로 설치된 분묘의 보존, 수호를 위한 것이므로 분묘기 직권에 의해서 보존되었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분묘기 직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이 되었다면 이장된 분묘를 위해서도 그 분묘기 직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데 중요한 판례예요. 자, 보실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분묘기 직권은 이렇게 했을 때 주변의 빈딱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의 빈딱까지 미친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주변의 빈딱으로 이렇게 이장할 수 있겠냐 이거지. 이렇게 이장을 해버리면 분묘기 직권이 미치는 범위가 옛날하고 달라지죠. 그럼 땅 임자한테 피해가 갈 수 있죠.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땅주인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묘기 직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 종중묘처럼 집단으로 설치된 묘예요. 이 집단으로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이게 종중묘예요. 그럴 때 분묘기 직권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할 때는 이것처럼 이런 묘처럼 개인 묘처럼 주변의 민땅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포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묘기 직권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있던 묘를 이쪽으로 이장한다 해도 이건 달라지지 않죠. 그랬을 때는 이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집단 묘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것도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원래 분묘기 직권에는 이장 권능이 없어요. 이장할 힘이 없고 예외적으로 있는데 예외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동그라미 4번이에요. 이건 집단으로 설치된 묘, 종중묘 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장을 해도 분묘기 직권은 여전히 뭐예요? 유지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유지된다는 얘기는 이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 다 주체가 서 있는데 먼저 이거 먼저 아셔야 돼. 원래 이런 것은 이장 못해. 이럴 때는 이장할 수 있어. 이렇게.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거리 존재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 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분묘기 직권은요, 분묘가 존속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존속하고 영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분묘가 휩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떠내려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휩쓸려 내려갔는데 이게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고 유골이 수습이 돼서 다시 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묘지를 또 쓴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이 정도가 됐으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멸실이. 그러면 이럴 때는 아직은 분묘기 직권은 죽었다고 보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게 동그라미 5번. 단골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5번은. 예,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뒤로 넘어가셔서 저기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00페이지 13번. 개업공인인계사가 13번입니다.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오는 것은 1번.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승낙만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어때요? 승낙 얻어서 몇 차례 쓰게 되면 분묘기 직권이란 물권을 취득하게 되고 승낙이 있다고 해서 사용차주라는 것은 공짜로 빌린 사람의 권리. 월세 주고 세를 주면서 빌렸을 때는 임차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짜로 빌렸을 때는 사용차주의 권리라고 그래요. 사용대차 계약이니까. 공짜로 빌린 걸 사용대차. 뭐 대가를 주면서 빌린 걸 임대차라고 그러잖아요. 사용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판례는 분묘기 직권이라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차지의 권리를 취득한다 X. 2번 최종으로 연장을 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구자는 설치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겠다. 설치기간이 끝나면 분묘 설치기간이 몇 년인데요. 자 여기는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온 겁니다.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자기 땅에다가 아버님을 모셨어요. 아버님이요. A-. 그 분묘 설치기간은 몇 년인데 이게 분묘 설치기간. 이 분묘 설치기간. 30년입니다. 그런데 연장 신청을 하면 30년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최장 60년까지 설치할 수 있죠.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자기 땅에 묘지를 쓸 때도 설치기간은 최장 60년 이렇게 돼요.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1년 이내 철거해야 됩니다. 이거. 영구의 묘지를 쓸 수 없어요. 1년 이내 철거하십시오. 이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뒤에 설치된 묘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묘는 어떻습니까? 이런 설치기간 30년, 30년 그런 제한을 받지 않죠? 아셔야 돼요. 이 설치기간 30년은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게 2001년 1월 13일이니까 그 이후에 설치된 묘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 설치기간을 제한을 받는 거고 그 전에 옛날에 묘자리 써놓은 거다. 자기 땅이든 남의 땅이든 이 묘는 이제 법 시행되기 전이니까 설치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설치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오케이. 이거의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3번.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을 때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평장은 알아볼 수 없잖아요. 볼록한 형태를 떼야 되니까 인정이 안 되고. 4번 가족 한기, 가족묘 한기 및 그 시설물의 총 면적은 합장의 경우는 2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합장의 경우는 몇 제곱미터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15제곱미터까지 되는 겁니다. 잠깐 해볼게요. 잠깐 묘지 있잖아요. 묘지 개인묘 가족 종중 법인묘 이렇게. 개인묘는 묘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 묘를 설치했다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 신고. 가족이나 종중이나 여기 나와 있는 종중 뭐 이런 거 이런 집단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여기서 개인묘라는 것은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이 가족묘는 친족관계, 친족관계. 같은 족자돌림이라고 그랬죠. 친족가족 이렇게. 종중법인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전에 시정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 설치하는 거예요. 사전 허가입니다. 이건 허가고 여기는 신고고 사후 신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조성 면적을 보면 한기당 면적은 여기 32야. 그 다음 이거 한기당 면적이 그렇고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면적은 요 개인묘 같은 경우는 여전히 32야죠. 3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여기는 이런 집단묘 오른쪽에 있는 집단묘는 어떤가. 한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예요. 여기가 출처가 이렇게 가다고 봐요. 12야. 근데 합장 시에는 뭐예요? 15까지 이하 이렇게 되죠. 요게 나온 거죠. 지금 20이 아니고 15 이하예요.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을 보면 가족은 100, 종족은 1000,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어떻게 돼요?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4번 질문 틀렸죠? 합장의 경우 2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안 되고 15.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더라도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사람. 자연장이 뭔지 아시죠? 수목장 같은 얘기합니다.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연장을 갖다가 남의 땅에 함부로 했어. 그때 자연장 권리를 20년 지났다고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기출 질문이죠. 자, 그러면 답은 2번이고 15번 가보세요. 틀린 것은 가족묘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죠. 가족묘를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개인 자연장지는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나서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해볼게요. 위에는 지금 개인인데 자연장지. 그게 가족 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중 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가 있어요. 이때 개인 자연장지는 자연장지를 먼저 조성하고 나서 30일 이내 신고해요. 근데 가족이나 종중은 사전에 신고하고 나서 가족 자연장지 조성, 이렇게. 종중도 사전에 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종중 자연장지 조성. 여기는 지금 요거 물어봤죠, 개인. 30일 내 신고 맞죠? 1번 맞았어요. 2번. 법인묘는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나? 법인묘는 요거잖아요. 허가 받는 거 맞죠? 법인 등 자연장지는 조성하려는 자도 마찬가지로 시장 등에 허가 받는다. 맞아요. 여기도 법인 등 자연장지도 사전에 이것처럼 허가를 받아내고서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쭉 보면 그래서 법인은 차이가 없어요. 개인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게 차이 나잖아요. 여기요. 여기가 차이 나요. 여기가. 여기가 차이 나요. 여기가, 여기가 차이 납니다. 여기는 허가고, 여기는 신고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3번. 종중, 문중, 묘지는 설치하기 전에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나? 종중이나 문중이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중, 문중, 묘는 사전에 허가 받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도 마찬가지로 시장 등에 허가 받는다. 종중, 문중, 자연장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가가 아니고, 신고예요, 신고, 사전 신고.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3번이 틀렸네요, 뒤에가. 4번, 가족묘는 한 교회 소유 하나 돼, 전체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가족은 100이죠? 이거. 그 다음에 5번, 법인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이거 10만 이상. 답은 다 이하인데 여기는 이상해요. 그거 조심하시고. 한 기당 면적은, 이거 집단묘니까 한 기당 면적은 10 이하예요. 법인묘도 10 이하, 종중도 10 이하, 한 기당 면적은. 가족도 10 이하, 이렇게 돼요. 근데 합작했을 때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5로 약간 넓혀주죠. 그건 출제가 됐던 거고, 15. 틀린 건 3번이에요. 16번 가실게요. 장사 등에 관한 법, 틀린 것은 1번. 개인 묘지의 봉분의 높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다. 봉분의 높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1m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법인 묘지나 종중 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마을요, 마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되고, 개인 묘나 가족 묘는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되겠다. 이거 보니까 묘지는 귀신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개인묘하고 가족묘 요 두 개는 300m 이상. 어디 거 어떤 걸 해볼까? 빨간 거. 여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돼. 마을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고 뒤에 종중이나 법인묘는 좀 면적이 크잖아요. 이렇게 이건 좀 더 500m입니다.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300m 500m입니다. 앞에 두 개는 300m, 뒤에 두 개는 500m. 귀신이 무덤에서 나와서, 귀신 무덤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나와서 쫓아올 수 있는 거리가 3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m 이상 마을에서 떨어져라. 근데 여기는 귀신이 득식을 거리죠. 면적이 크니까 500m 이상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2번 맞고. 3번. 설치기한이 끝난 분묘의 용거자는 설치기한이 끝난 날부터 1년 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보관하셔야 되겠다. 1년 안에 철거하도록 돼 있죠. 안 하면 형사처벌이에요. 4번. 분묘의 제한 면적을 초과하거나 설치 기간을 초과한 경우, 아까 그 뭐 30 이하, 100 이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초과해서 설치하거나 설치 기간을 초과하거나 30년인데 또 최장 60년인데 막 100년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입니다. 1년 이하의 적이나 또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나왔으니까 봐두시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00만 원 이하 아니고. 5번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을 때는 분묘 설치자는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남의 땅이라 함부로 묘자를 썼죠.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뒤에 남의 땅이나 무단으로 설치한 묘에 대해서는 분묘기득권을 시효치적 인정 안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묘를 줄이려는 대책이죠.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하면은 20년 지나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지료는 줘야 되냐? 그러면 지료는 청구가 있으면 줘야 된다. 소급해서 줄 것까지는 아니고 청구 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준다. 이렇게. 자, 그래서 틀린 건 4번이었고요. 이제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04페이지 20번. 틀린 건 모두 몇 개인가예요. 기억반.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멸실됐다고 해도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일 때는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보는 거죠. 자, 니은번. 사성이 조성되어 있을 때는 사성까지는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그렇습니까? 사성이 조성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당연히 미칩니까? 미치지 않을 수도 있죠. 디귿번.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에서라면 그 이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합장하거나 쌍분 형태로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안 돼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쌍분 형태든 합장해서 단분 형태든 몇 자리 마음대로 못 써요. 4번, 리얼번. 가묘나 가묘, 암장, 평장의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건 평장, 암장을 알아볼 수 없어서 그렇고 가묘 같은 경우는 시신이 없잖아요. 인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죠. 자, 다음 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 매제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소급하진 않고 청구 받은 때부터 계산해서 주면 돼요. 자, 비읍번. 개인묘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거 보시면 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여기 요거 하나 좀 해봐요. 여긴 절차는 했는데 면적 안 했죠. 면적은 개인 자연장지는 30 미만, 요거 가족은요 100 미만, 요거 중요하죠. 요거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조성 면적이 2000 이하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하. 이게 종중 문중 묘는요 1000 이하죠. 1000 이하예요.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2000 이하예요. 구별하셔야 돼. 종중 문중 묘는 1000 이하.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2000 이하. 그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 있죠, 요거요. 얘는 종교 단체 같은 경우는 4만 이하. 이하 여기. 나머지 법인일 때는 뭐예요? 5만 이상 이렇게 돼요. 오케이? 네. 여러분, 그러니까 자, 거기 좀 볼게요. 302페이지에 17번 문제 있어요. 거기서 17번 문제에서 1번, 2번, 3번 볼게요. 1번. 종교단체가 신도 및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는 자연장지는 한 개소에 하나여 조성할 수 있으며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하야 된다. 어때요? 면적은 4만 이하예요. 4만 이하. 3만이 아니고. 이거 틀렸네요. 2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 조성을 마친 후 30일 내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한다. 그렇죠. 개인 자연장지를 먼저 조성을 하죠. 이렇게. 30일 내 신고한다. 맞죠. 3번. 가족 자연장지는 가족당 한 개소에 조성, 한 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다. 가족 자연장지는 100. 가족 묘도 100.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오. 뭐 문제를 꺾고. 5번.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종중문중자연장지, 종중문중별로 각각 한 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면적은 2000 이하다. 2000 이하 맞죠? 종중문중묘지는요. 1000 이하다. 맞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에서요. 18번 문제에서 1번 지문만 보고 가겠습니다. 18번이 기출문제인데
문중 자연장비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다시 해봐요. 문중 자연장비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받는 거 아니고 관할 시장 등에게 뭐예요?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개 했습니다. 외국인 특례하고 그 다음에 분묘기득권 플러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했으니까요.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